이제 안 보신대? 아니 해선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유튜브 있고 해선 할 수 있을까? 또 여기 이제 신기만 선교 TV 여기 또 하고 요즘 정동수도 막 그 못 하고 오던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세신방송 여기 우리 이사장이에요 김동수 목사. 여기서 이제 내가 찍은 것도 올리고 나중에 놀러 오시면 뭐 가르쳐 주면 되겠네. 그다음에 이제 여리고도 여리고도 이제 다 내 신기만 아니 보는 거지 옆에서 오고. 그냥 또 신기만 이 방송도 또 내가 또 올리고 자 그러면은 올리고. 그다음에 또 작업장에 어디, 왔습니다. 오늘 2020년 5월 페이스북하고 14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이명배 전도사님과 신규만 목사님께서 지금 컴퓨터 작업을 하는 모습을 현장 촬영하고 있습니다. 싱싱하게. 여기 저기 저 여기 우리 동생 교회 백학교회 백합이네. 백학이네. 백학교회 백학이네. 백학이다. 와, 이 교회 홈페이지? 백합이 아니야. 백합. 이 활동 안 하더라. 백학이네. 옛날 활동을 말하고. 백합이 아니고 백합 가시밭의 백합어가 아니고 백합. 백학이더라. 오케이. 와 이걸 작업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 잠깐만. 뭐만 있는 건지 한번 홍보 좀 해줄게요. 이제 페이스북에 또 올리고. 어 페이스북도 올려요? 아 페이스북 다 트위터 다 올려. 다 이게 제가 찍은 다 올라가잖아요. 아 지금 한번 여기. 페이스북 유튜브 올라가고 또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도 한번 해봐요. 어 컴퓨터를 잘하셔. 그러니까 스마트폰 못하고 컴퓨터 잘해도 돼. 스마트폰이 안 좋아서 그래. 삼성 거 종으로 하세요. 트위터 올라가고 아니야 LG도 좋아. 이 트위터 트위터 올라가고 이게 내가 이제 하나 찍으면은 한 7-8 군데 올려요. 잠깐 봐봐요. 하나 찍으면 한 7-8 마우스로 하는 거잖아. 마우스 7-8 군데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야 이거 저기 신규만 목사님 봉사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설교를 올려주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뭘 하나 찍었다. 그럼 이제 이 포토샵 최초 공개입니다. 문화 세븐에서 포토샵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작업 현장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내 그 한 걸 잘라야 돼. 실을 좋으시네. 이거 이런 거 이게 다 잘라놓은 거거든 이런 게. 와 이게 안경 목사님이 잘라놓은 거고 다 잘라가지고 그림에다 갖다 붙여 이미지에다가 이 잘라놓은 것도 참 많이 걸려요. 이제 어떻게 잘라놓은가 하면 이제 곰플레이어에서 보이지도 않는 거 곰플레이어에서 여기 이제 제어창을 해놓고 제어창을 이렇게 해놓고 컴퓨터 이거 좋아요? 586 뭐 팬텀이에요? 제어창을 해놓고 영상 중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봐요. 이렇게 어려워. 올라오면 힘들어. 야 복잡하다. 복잡해요. 이거 모르면 어렵고요. 알면 쉬운데 아주 힘들어요. 컴퓨터 작업이 원래. 알아도 좀 힘들겠어. 그럼. 다 찾으려면 좀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 소개한다. 그럼 인터 소개한다. 다음에 또 비문은 떼주시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누구야? 김태준 목사님은 한의학 박사예요. 김태준? 김태준 목사 알죠? 김태준? 김태준 목사. 저쪽 시흥대로 사신 분 아니야? 미사랑 이 한의학 박사고 곽신명이도 한의학 박사예요. 곽신명. 곽신명. 저기 민이라 가수 말고 저 남편 말고 유명해. 아까 유명해. 네, 유명해 남편. 곽신명 목사도 한의사야. 아주버니. 한의사야. 그럼 이런 걸 갖다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 제일 좀 봐요. 여기서 이쁜 걸만 골라. 이걸 골라. 이게 사진 많이 찍어. 딱 골라갖고. 요거 이제 편집을 캡처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편집을 해놓구나. 편집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그걸 와. 열게 해가지고. 아. 예, 라이브러리에서 문서 들어가서 아, 얼마나 힘들어. 컴퓨터 들어가서 아까 컴퓨터에서 작업했으니까 그때 캡처 들어가서 캡처 들어가서 아까 이거 이게 캡처인 거야 이게. 아, 잘 나온 것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금방 한 거죠. 열게 해가지고 이제 사진이라서 이쁜 걸 골라내. 이따가도 이렇게 둘이서 잘 나온 거 고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몇십 장 꺼내서 제일 이쁜 하나 찾는 거야. 아, 그렇게 하시는 거야? 잘 나온 거. 수고가 많이 해주시네. 한번 해가 근데 끝난 게 아니야. 시간 그죠? 많이 걸려요. 이제 뭐, 이거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잘라내고. 잘라내고, 붙이고. 글씨 쓸 거, 글씨 쓰고. 이렇게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죠. 이제 조명도 좀 이렇게 이미지도 이미지. 조정을 해줘. 이렇게 좀 환하게. 환하게, 어둡게 뒤에, 뒷면을. 이렇게, 이렇게 와, 이렇게, 그렇다. 이렇게 이제 조정을 이렇게. 와, 그건 이제 포션 만드는 거네. 여기서 일단 주름도 없앨 수가 있어. 주름 같은 것도. 사진관에 범철이 없습니다. 아, 이거 주름 어떻게 하는 거면, 한번 해볼게, 이게. 눈가 주름 색깔로. 여기. 이게 문제. 스팟복 플러시 해가지고. 요 알트를 누르고, 여기 알트. 알트를 눌러가지고. 요 알트를 누르면서 이제 잡아야 돼. 누르면서. 아, 잡으려면 엄청 힘들었겠다. 여기 눌러가지고 쭉. 여기 지금 몇 감은 거 이게. 근데 박진혜 성도님 되는 거 잘하시겠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름을? 그러니까. 지금 아, 이게 뽀샵이구나. 우선 이제. 그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우는 거죠? 요걸 이제 잘라내가지고. 이, 또 오래해가지고. 그러면 주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실수했어, 지금. 다시 해봐요, 주름 없어지게. 와, 진짜 대단하네. 요거 이렇게, 요거 이제, 여기, 올가미. 현장 실습. 올가미를 해가지고. 현장 실습. 내가 대항대. 오마 세븐입니다, 유튜브 검색. 대항대. 우선 그 시간 없으니까 대항대. 올라가. 여기부터 자르라고 좀. 이거 아마 캐는 거지. 어, 그렇게 넓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건 이제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일리하던 시간만 넣어서. 없애버리는 거죠, 뒷면을? 엄청, 네?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뒷면을 딴 거로? 오려내든지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 어. 그래서 이제 편집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시간 많이 걸겠다. 다 시간이야, 이게. 얼마나 힘들어. 네. 이런 데서 사례금도 안 주고. 잘하시니까 그렇지. 교통부도 뭐. 안 주고 그러면 되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만 하루 종일 가겠다. 하루 종일 나만 못 배워. 달란트가 있어야 되고. 한 개만 해도. 달란트가 있어야 되고. 지금 달란트 구차라서 해봤어, 이거. 못하지. 내가 예를 들게,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내 작업을 이걸로 하는거든요. 이게 다이렉트, 사이버링크 다이렉트 여기에 파워 디렉트 여기다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면은 이거 봐. 보는 대로 지금 작업을 하면은 언제 빨리 하는데도. 아니, 이제 우선 보여줄게. 어떤 작업인가 하든지. 동그라미가 빨리 없어져요, 저는. 지금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거를 이제, 이거다, 이거, 예를 들어 하는 내가 만드는 거잖아.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거 맨 처음에 나온 게 이건데, 이게 뭐, 빠졌구나. 그럼 이거 다 하나하나 다 빼는 거예요, 이게. 요거 지구도 하나 빼놓고, 성령께도 빼놓고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그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요것도 이제 이어서 뭐 광고하는 거 이런 것들 이거 액자 같은 거 빼놓지 뭐 요 여기 오래 이게 오래서니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요. 예. 처음에 이 작업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예, 시간 없거든요. 이제 어려운 거 알았어요. 이걸 하려면은 요건 이제 오려서 그림에다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또 사진도 막 막 네. 움직이는 건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움직이기 막이잖아. 요거 아까 편집해서 복사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갖다 붙이고, 갖다 붙여놓고, 여기다 이제 붙여놓고 나중에 붙이고 내서 붙이고 붙였잖아요, 이걸 붙이고 아, 이걸 이제 나이 드신 테두리 갖다가 이쁘게 해줘야 돼. 지금 엉망이니까 쉬운 게 아니다. 아, 엉망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야.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라내 버렸네. 시간이 많이 걸리기 완전히 변해 버렸네요. 뒷배경이 이래야지 이제 확실하게 해줘야 되니까. 갖다 붙여. 이런 건 다 잘라줘야지. 필요 없는 것들. 정리해 주는구나. 그렇게 어떻게 딱 들어가냐? 그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라줘. 그럼 깔끔하게 잘라주는 거예요? 오류를 해주는 거예요. 와, 기술 좋으시네. 이 기술이 아니에요. 이제 저 기술이죠. 그 기술이지 뭐. 아무나 해요. 어떡해. 아무나 하나. 예. 난 아르키도 못하겠어. 와, 그럼 아르키도 두려워져 버리지. 금방져 버리지. 엔터 쳐가지고. 그냥 머리가 좋으신 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영어를 1등 하고 연세대학교. 누르면 이게 삭제가 되는 나오신 분이 나오다. 다음 없어지죠? 딜리트 키 누르세요. 없어지죠, 이렇게. 그럼 때 여기 오면 실생 가지고 잘라먹었어요, 여기. 예. 그럼 잘라먹으면 이걸 또 좋은 색깔을 까맣게 이어줘야 돼. 이어줘야 돼. 색깔을 넣어줘야 돼. 색깔 이어줘야 돼.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제 까만 색으로 여기 뭐야 여기 요 요거 알트를 또 누르고 요번 요 요걸 눌러가지고 복제를 시킨다 해가지고 여기서
여색깔로 해준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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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붙임대 이러면 이제 아. 이렇게 그 한 거예요. 아니죠, 이제 저 좀 서비스 해줘봐요. 이런 식 네, 저 좀 서비스 해줘봐요. 이거 안 만들어도 몰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네가 뭐 이거 다 했다. 아니 댓글을 못 쓴다니 말이 돼요. 그냥 댓글 쓰는 거 그렇게 드릴게. 빨리 무궁화 7 들어가서 유튜브로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로 일단은. 잠깐만요. 유튜브로. 대충 알았고요. 우리는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그죠? 나도 모르죠. 모르죠. 자, 이제 그거는 이제 한번 해놓으시고 작업 끝내시고 댓글을 못 단다 그러니까 그거 가르쳐주는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화면 할 때 예를 들어 아까 독천이 이 저 하나님 딱 해보신 그걸 할 때 이제 이밀 찾는가 이런 그게 이제 말씀드리면 어떻게 찾는가 이제 이 구글에서 이 이미지를 꼭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미지를 보고서 내용을 알게 하려면은 정성을 들어줘야 돼요. 아.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이미지를 아까 창세기 몇 장했죠? 2장 28절 J-E-N-E-S-I-S 2장 18절인가? 18절 2장 사람이 독촌한 것이 그죠? 좋지 않냐 아니? 그럼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찾아. 야 오늘 중요한 거 한다. 여기서 이렇게 적당히 선적권도 나오고 단어. 이런 거라든가. 아, 얘가 이거, 그만이고요. 이거 좋네요. 손잡고. 여기서 이제 독차니 하니까 이제 요걸 합시다. 그럼 이미지가 나오는구나. 영어로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이거요? 구글은 영어로 하는 거죠? 그다음 제네시스 2장. 우리말로 딱 못 고쳐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말로 못 고쳐요? 우리말로. 아니, 내가 왜 여기 찾는가? 국산 별로 없어요. 그래. 없기 때문에. 네. 이리지나 한 읽어봐요. 아, 제네시스를 치면, 예?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혼자는 게 독촌한 것이 좋지 않다. I will make a helper as she is come. 컴플리먼트. 컴플리먼트. 제네시스? 네. 컴플리먼트. 동행, 동반자, 뭐 이런 걸 다 생각하는 컴플리먼트? 근데 요걸 갖다가, 요걸 이제. 한글로 고치려고. 다른 이름을 저장을 해. 딱 저장을 해가지고. 저장을 한다면 어디에서 저장하느냐? 아, 여기다가 대해서. 빌드. 법부에서 했다고 치고. 이미지에다 딱 저장을 해놔. 이렇게. 일단, 그거를 사진을. 놓고, 이제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편집을 포토샵 해서 이제 그걸 이, 아까 이 사진을 거기다 갖다 붙이게. 이 사람 그걸 갖다, 이 그걸 갖다. 그래가지고 열게 해가지고, 그 약간 이미지에다가 했지, 이미지에다가. 좋으시네. 이미지에다가 네, 아까 한 게 요거야. 딱 나온 거야. 요거 한 거. 요걸 아, 이런 식으로 설교할 때? 아까, 네? 그 영어로? 이제, 와. 1장 18, 공부 많이 18절에서 얘기할 것 같고. 2장 18절. 맞아요? 잠깐만. 2장 18절 맞나요? 아까 우리? 독촌한 것이 그거? 2장 18절. 독촌한 게 좋지 않대요. 같이 살아요. 아까 오른 게 어디였냐. 지유아, 감사합니다. 안개목, 그걸 하자. 그래야 이제, 그래서 안개목 사라지. 이렇게. 안개형 목사님 누구요? 저 지구촌 교회도 있는데, 사장도 그분도 안개형인데, 지구촌 비전교회. 이걸 이제 작업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이거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해요. 여기서. 아까 여기 됐죠? 여기서 이제 불러와. 미디어를 불러와. 아까 예, 여기 이제 그거 디엔드 이 디엔드 할 때 디엔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야 이러신 비 비도에서 머리 좋아지시겠네 침에도 안 걸리시고 할렐루야 비지에서 요거 아까 요 사진 요 사진하고 예, 작업할 그럼 이 이어서 목사로 작업합시다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봐요 어떻게 하나 작업하나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시고 여러분 이제 사진도 사진도 넘어가니까 여기 이제 화면 비율을 체크해놓고 화면을 좀 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으니까 이거지 컴퓨터 배우 컴퓨터 배우러 다녔으니까 이제 안 배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쁘게 하려면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다가 새도 날라게 해주고, 예를 들면, 새도 날라게 해주고, 또 이제 컬러도 입히고,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하나. 우선 뭘 해줄까? 저, 그거. 진짜. 항원 지는 걸로. 많이 하셨겠네. 항원 지는 걸로 우선 해보자. 항원. 이러니까는 편집이 네. 멋있게 나오지. 편집을 해가지고, 판타지 하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 그림 찍어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줄여야 돼.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러기도 집어넣으면 가는 거예요? 네? 머리 이걸 누르고 황혼의 기러기도 날아가는 거예요? 기러기 사진 집어넣으면? 네, 그리고 이렇게 찍어 줘. 레이저는 좀 내려. 얼론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 네? 나 좋지 않다. 덕수리 좀 나오게. 덕수리 좀 나오게 위해서 이제 경치를 들어서 비둘기하지. 응? 비둘기. 평화. 비둘기 피전이 어느 쪽에 있더라. 또 찾아. 무지개도 괜찮나. 나는 무지개 좋아해. 여기는 무지개 있는 자리 아니니까 여기는 무지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지개 빼버리고 여기서 이제 구름 만들 거예요. 구름을 만들. 아 여기 여기서 이건 참 필요 없다. 괜찮다 이거. 이걸 아 이거 왜 필요하냐 여기 좀 황혼을 해놨으니까 아 이건 필요 없고 독수리라는 거예요. 아 잘하신다. 여기 독수리라고. 참 잘했어요 도장 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건 살리고. 요거는 없애버리고 요거 요런 건 요거 요건 요런 건 와 멋있다 절벽에다가 이걸 제거해버리고 그럼 멋있다 이거 제거해버리고 이것도 제거해버리고 독수리는 한 마리 다니냐 두 마리 다니냐 암수가 다니나 근데 살만 남기는 거지 살만 새가 너무 커 와. 그래도 크기를 조정을 해야 돼 크기를 새 조정을 크기가 크니까 크기가 변경 4.6에서 3호를 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 날아가게 해주고 와 난다 날아가도 황혼이 어디로 가네 와 진짜 날아가네 어, 황혼 움직이네 날아가 아 있는데 기술 참 좋네 우리나라 컴퓨터가 누가 만들었는지 컴퓨터가 진짜 못하는 게 없네 이러면 이제 황혼이 이제 아 이렇게 아 이게 내 밑으로 왔네 여기 위에도 올라갔구나 정신이 없네. This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작업을 날아가네. 작업이 좀 더 와, 날아가요. 무슨 새인지 모르겠지만. 독수리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뭔가 항상 성경 말씀이든 찬양이든 그 내용이 맞는 의미를 찾아서 넣어줘요. 그래야 딱 첫 장면을 보고 이제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뭐가 어느 아까 그 돌리브 오브 바빌론처럼 가사 넣는 게 또 얼마 시간에 한 번만 네, 해볼게요. 가사는 또 얼마큼 시간 걸리는가? 가사 넣는 게 이게 다 정성이 이제 찬양으로 넣고 믿음과 정성 대단하시네 우리 신기만 목사님. 남이 볼 때는 아무 편지 그냥 보지요. 아무 감각 없이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야. 맞아. 예, 힘들게 만든 거야. 찬양 걸 하나 또 찬양 일단 땅마다 넣는데 수고의 땀이 많이 흘려서 하늘나라 상급이 많이 쌓여지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근데 내가 가사 안 넣으려고 모니터에서 모니터를 해서 찍어요. 모니터 보기에 근데 가사 한 번도 없겠는데도 여기 이제. 지금이 그때다. 이 9월. 어우, 예수님 재림하시네. 와, 예수님 앞에서 편집을 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이제 가사를 어떻게 넣는가? 십자가 가사가. 지금 일에 가사 안 넣으려고 일부러 뭘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찬양하는 사람이 죽어버리잖아. 근데 내가 시간이 돼서 이제 텍스트를 갖다가 쳐가지고 텍스트에서 여기 이제 타이틀을 여기서 내려요.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해가지고 끝까지 할 거니까 그러면서 가사를 한번 볼게요. 아 여기서부터 잘라내죠. 대단하시네. 잘라버리고 자르고 모이고 금방금방이나 손가락에 제거하고 짠! 그리고 이제 분할해놓고 근데 여기 이사 늦추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시간 왜 잡아먹는가?
그 얘기를 해요. 여기서 십자가 그 사람 머리 떠나서 그러면 글자도 이 여기서 제일 좋은 게 이제 견명조가 제일 낫더라고. 견명조가 저거는 무슨 죄 지금 나는 거는 견명조 여기에 모양이 낫고 색깔은 이제 바탕은 이제 노랑 노랑하든지 요걸 이제 안은 노랑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테두리는 십자니까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해주고 빨간색 해주고 그리고 크기는 한 14에서 16이 좋으니까 여기서 14 정도로 14 정도로 해주고 근데 아까 실상 있는데 무엇이 됐냐면 어떤지 무슨 저거고 안 보여 안 보여 그리고 진짜 기자네요. 안 보고 막 치네요. 타자를. 뭐 이거 안 보고 좀 접수 좀. 뭘 떠나서. 근데 이거 왜 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이게? 네. 빨리 하려니까 이게 혼자서 가는데 빨리 해서 식사를 하려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요거 이제 글자 맞추지 되니까 이런 거 당겨주고 그리고 요것다 아래쪽으로 아래쪽 중렬 그리고 좌측으로 왼쪽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글자가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이 글자가 이게 움직거리게 해주려면 여기서 시작해서 맨 뒤에 있는 이게 좋더라고요 이거 8억 이렇게 글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글자가 이렇게 아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노래방처럼 이렇게 맞아 그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해주고 노래 배우기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글자 다 넣어주는 거예요 사냥 보기가 좋아 그러니까 시간을 글자 색깔 넣어줘야지 또 이렇게 그렇게 힘든 거를 오늘 힘규만 목사님의 이 편집의 어려움을 직접 생생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내가 만들어놨어 이 여신 목사 거는 목사님 이제 그만해 지겨워 힘들어 죽겠어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기만 해도 이 여신 목사를 내가 또 다 얘기 많이 왔어 목사님 보기만 해도 힘들어 작업이 작업이 이 여신 목사가 어디 왔냐 스트레스 받아 대단하시네 이거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밤새 잠도 안 자고 밤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크기를 한 12 정도 제일 좋습니다. 사이즈도 만들고 12 정도. 글자도.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글자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진짜. 이렇게 만들고. 스마트폰으로는 못해. 복사해가지고. 목사님. 여기 정도 또 하나 넣어주고. 이게 스마트폰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컴퓨터. 컴퓨터 편집해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그럼 여기다 여기 또 넣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 그럼 이제 끝에 가서는 꼭 끝에는 디엔드 디엔드 디엔드도 다섯 개가 돼 그래도 이쁜 것도 해가 여기 해가지고 예 디엔드 넣고 한 넣다 치고 이제 제작을 하는 거 편집에 제작. 이렇게 복잡한 어려운 편집하는 데가 엄청 힘들군요 힘들다 여기서 이제 어디다 위치를 또 이렇게 정해놓고 위치 정해놓고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한 5분이나 10분 걸리면 이렇게 그쪽으로 옮겨가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이걸 왜 얘기하는가 하면은 다 정성이 아 그걸 이제 알아들었어요 오늘 실제 실제 촬영을 하니까 예? 정성과 시간과 땀과 이거 노력이잖아요 노리는 것도 한참 걸려야 되지 노력이셔야 되고 밤새도록 해야 돼 몇십 장 꺼내내고 밤새도록 이쁜 것만 걸려야 이쁜 거 찾아내고 그래서 찬양할 때나 말씀 전할 때는 꼭 그래 얘기를 해요 꼭 카메라 한 번만 쳐다보라고 자꾸 다른 데 쳐다보면 옆모습을 자르게 돼 그래서 꼭 얘기를 해 앞에 보고 카메라 쭉 정상 그럼 또 왜냐면 이제 내 카메라 옆에 있을 때가 많으니까 내 가운데 서고 싶어도 센터에 들어가면 뒤에서 안 보일까봐 나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가죠 그래서 카메라 쳐다보라고 봐달라 꼭 얘기를 해요
낼 때는 끝까지 이렇게 쳐. 지금 원상태 꺼보세요, 바탕으로. 이제 꺼야지. 이제. 끄고, 좀 이따가, 저 댓글을 더 못 단다고 해서 그거 한번 알려주고 끝나게. 근데 유튜브로 들어가는 건 뭐, 저기, 꺼갖고 유튜브로만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 빨간 거 유튜브를 만들어요. 잘 모르면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유튜브 치면 되거든요. 유튜브 다음에다 했던 거요. 한 다섯 개 나오고 무료예요. 보통 유튜브 있네. 유튜브 됐죠? 아니 유튜브 바탕에 유튜브를 해라고. 스튜디오. 원래 본인 거 말고 그냥 바탕에 유튜브. 동영상 여기 있네요. 그럼 다 다음에 찾아보게. 바탕이 안 깔려 있어요? 네, 깔려 있어. 그 여기서 근데 항상 유튜브인데 하나 깔아놔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아주 아까 여기서 구글 들어와서 구글. 유튜브 꼭 쳐가지고 구글에서 쳐요? 구글 해도 되죠. 아, 아무거나 하면 되는구나. 네이버 유튜브 있네. 됐죠? 네, 그러면 검색 검색 있잖아요. 네. 검색에다가 무궁화칠 무궁화칠 쳅시다. 한번 해보게. 아, 칠 나와 있네. 칠. 아, 사가 됐어, 사가 됐어, 무궁화. 아, 사. 무궁화, 요거 밑에. 똑바로 해요, 똑바로, 아, 화. 무궁화. 똑바로. 이것도 거의 네. 여기 나왔죠? 어쩝니다, 이거야. 신규만 목사님, 이거다, 이거야. 여기 나왔잖아, 오늘. 네. 그러면 요라 클릭해요. 그걸 댓글 하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댓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이걸 못해.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여기다 치라고. 여기 그래. 예. 거기다 앉아, 쳐앉아, 글씨. 예,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돼.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움직여도 잘하네. 아, 다시 올라가면 되죠. 어, 이거 너무 이쁘다. 진짜 제가 잘해놨다. 제가 제일 미남인 것 같은데. 자, 여기다 저기 올라가봐요. 여기다 치란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날짜 쓰고 2020년. 2024일.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 여호와 하나님 그랬던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좋은 교제를 하게 해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써야지.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홍보를 해놔. 전화번호 적던가 뭐 내 전화번호 적어. 앞에 먼저 예배드렸으니까 오늘 좋은 교제 이루게 해주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도 더욱 사랑으로 상관없다. 감동되면 쓰세요 그냥. 그 제 이름 좀 해주세요. 무화 세븐 유한호 선교사 연결했습니다. 응? 연결하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오 여기도 나오네. 야 이거 기록에 남는 거다 이거 그죠?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2000... 유다윗? 아 이게 무화 7 유한호라 그러세요. 잘 유한, 몰라. 아니 무화 7. 무화 7을 쳐줘야지. 유튜브 무궁화 7. 7. 유한호. 아 뭐야 또 그걸 가르자 유한호. 어, 선교사가 목사. 아니 목사 하지 마. 목사라면 목사 자리 없는 것처럼. 그냥 선교사가 나. 선교사. 선교사. 아 뭐라 할까. 선교사에 그 하나님이 쓰임 받았지 뭐 저 도구로 선교사에 뭐 연결 도구라 뭐라 그래. 연결하는 은사인데. 그만이. 아 좋은 아름다운 인도로 아름다운 만남을 선교사에 선교사의 도움으로 하다든가 뭐 하나님의 도움. 만남을 해 그냥. 아름다운 만남을 주셔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높여야 돼. 감사합니다. 무궁화 세븐을 애청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무궁화 세븐 구독 눌러주세요. 하세요.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 이거 고생한다는 거는 이거. 무궁화 세븐 구독해 주세요. 사이트 구독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고 제 전화번호 좀 적어둬봐. 혹시나 연락 오나. 010-2325-2325 구하나 구하나 구원 이제 갑니다. 얘 누구야?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본 사람 같아.
주름이 뽀샵해 갖고 주름 좀 없애줘 봐요. 아니 뽀샵해 갖고 주름 좀 없애줘 봐요. 이제 갑시다. 아니 제 얼굴 좀 나오게 하고 이제 마지막 끊어버릴게요. 그래야 제가 홍보가 되지. 얼굴이 이제. 그래 막 살. 제 얼굴 크게 나오게 딱. 주름 하나도 없어. 거꾸로 돌아가 봐요. 그러면 딱 끊어버리게 해줘. 아직 마지막으로. 주름을 제거한 것 같아. 신규만 목사님 이거 고생하는 거 지금 찍은 거거든요. 뭐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보시고 차분히 집에서 보시고 나가야 되니까. 예? 제 얼굴로 마지막 끊을게요. 시종지 모성 다시는. 정석 꽃이 없네. 아이, 그만 봐요. 집에 가서 이거 나한테 보내줘, 이거. 그러니까, 빨리. 뭘. 제 거꾸로 약간 뒤로 해서 제 얼굴로 한번 끊어버리게. 제 유튜브 무관실 뭐. 소개하는 거 아니야, 지금. 처음부터 해보세요, 그럼. 처음부터. 여기 한, 여기 이 정도에 중간 정도. 거기. 잠깐만, 셋이. 시도. 하나, 아유, 눈 뜨게, 좀 움직여. 좀 움직여. 아, 좀 움직이면 눈 뜨지. 눈 뜨게 해야지. 좀만 봐봐. 움직여. 눈 뜨야지. 아예 뽀샵 하지 말고, 눈만 뜨게 해줘봐요. 그만. 눈 안 떴잖아. 아니, 시간을 좀 가게 하면 되지, 1, 2초만. 시도! 아예 다시. 웃는 모습. 괜찮은가요? 예, 네, 괜찮아? 규만이 아니야. 자, 지금까지 유튜브 검색 무화 세븐 우리 편집장 신규만 목사님이 이렇게 밤새도록 지금 안 돼서 얼굴이 애쓰게 하는 거를 애쓰는 모습을 다른 거 해. 야, 근 한 시간 아니야. 30분을 못하니까. 촬영을 했네요. 근데 이분이 마음에 안 든다니까 이쪽 움직여봐요. 움직여 돼. 스톱. 됐나요? 이쪽 봐요, 노예. 스톱. 아니, 저로 오겠지. 이분 잘 나오게. 앞으로 보게 해야 돼. 됐어. 됐어요?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무화 세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무화 세븐 유한호 선교사였습니다. 019-2325-9191 이렇게 보내주시면 신규만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